이 대일 관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G7 초청의 방일 문제, 이 문제를 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에 이재경의 시사청담에서는 이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TV조선이 감독이고 그리고 선발대는 감사원이었고요. 그리고 행동대가 어딥니까? 검찰입니다. 아, 조선일보에서 감독하는 거 분명합니다. TV조선 다시는 건드리지 말아라. 방통위원회를 완전히 헤집어놓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압수색당했죠. 이제 방통위원장 검찰에 소환된다고 합니다. 네. 왜?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조작했다. 아, TV조선 재승인 났어요. 그때요. 뭐가 이렇게 불만입니까? 재승인 났으면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건 제가 보기엔 나는 흉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이재정 박사의 시사청담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재정 의원이 2부 순서에 출연 예정입니다. 다음에 우리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와 그리고 남영희 부원장의 정치 파이터. 오늘은 여러 가지 이분들이 파이터 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멘터리 뉴스 여러분들과 알아보겠습니다. 코멘터리 뉴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 언론의 실태, 기득권화된 한국 언론의 실태. 한국 언론은 이미 기자들 기레기라고 부려진 지 오래됐죠. 아마 이재정 의원이 기레기 얘기를 한번 처음 썼던 것 같은데요.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상층 간부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네트워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기자일 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자꾸만 뭐 차장, 부장, 뭐 부국장, 국장 올라가면서 그리고 사장까지 가면은 완전히 권력과 정치 권력, 사법 권력, 특히 검찰 권력. 법조 출입한 기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검찰에 의해서 길들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은 하나의 중요한 한국 사회의 기득권 권력과 포섭되면서 이들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외피는요, 언론 자유, 뭐 균형 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보도 방향과 내용을 보면 왜곡되어 있고 가짜뉴스고 또 편향되어 있는 보도 그리고 정치 권력에 줄 서서 기회주의적 보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 계속해서 거의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끄지 않습니까? 여러분 TV 끄죠. 뉴스 안 봅니다. 그 포털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알아서 올립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언론이 이 최근에 이재명 죽이기와 조국 사태에서 검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거의 매일 최근 보십시오. 이재명에 관한 기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뭐 단독이다.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면요. 검찰에서 기소도 못했습니다. 쌍방울 대표적인 것이죠. 쌍방울 그 전 회장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면 뭐 대단한 거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나온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변호사비 대납 나온 게 뭐 있습니까. 대북 송금 대북 관계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언론은 뒤떠듭니다. 조국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뒤떠들면서 언론이 조국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뭐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문제 그 정도 천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무슨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이재명과 조국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뭐 국정농단을 했어요? 국가 변란 세력입니까? 그렇게까지 퍼부으면서 이재명을 범죄자로 비리자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언론이 서 있습니다. 기자들이 서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대기업 광고와 포털 클릭수에 지배당하고 있는 한국 언론입니다. 광고 끊어지면 자기네들 월급 안 나오거든요. 연봉 1억 이상씩 받는 그 사람들 월급 안 나옵니다. 잘 보여야죠. 대기업이 원하는 대로 써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연합뉴스 TV인가에 문제가 됐는데 대기업에서 보도자료를 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인턴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받았습니다. 한 줄도 안 고치고요. 그럼 뭐가 들어? 광고 들어오겠죠. 그게 한번 문제가 돼서 연합뉴스인가 연합뉴스TV가 한번 포털 사이트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광고, 그런 광고성 기사로 수익이 올려지는 것이죠. 잘 알려진 사실인 비밀이지만 편집국장 데스크에서는 그날의 광고 수주의 문제에 대해서 기사와 매칭하는 부분들이 비밀 아닌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선일보가 터트립니다. 대장동 터트립니다. 그러면요, 모든 언론이 달라붙습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취재 경쟁을 벌입니다. 조선일보 프레임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 최근이죠. 보도하죠. 다 달라붙습니다. 언제 하느냐. 다 보도합니다. 다 취재합니다. 뭐 취재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냥 받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을 부정과 비리의 범죄 정치인으로 프레임화시키고 이 윤석열 정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물가 문제 그리고 민생 문제 이런 문제는 싹 들어갑니다. 김건희에 대한 문제도 쏙 들어갑니다. 특검도 쏙 들어갑니다.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검찰의 보도만 단독인가 뭔가로 해서 계속해서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취재하느냐? 응? 구속영장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보도하는 언론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프레임 씌우기. 혐의가 이런 것이 있다. 뭐 종편이나 보도채널 다 보더라도 패널들 불러왔고요. 법조인들 불러서 그 혐의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하기에 바쁩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변호사와 통화를 했어요. 당신은 왜 그것만 얘기하냐. 질문이 그렇다는 거야. 질문이. 다른 얘기를 할 부분이 없다는 거죠. 앵커가 그것만 물어보는 거야. 이 범죄 어떻습니까? 이 혐의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국민들이. 야, 이재명은 진짜. 범죄가 있는 거 아니야? 비리가 있는 거 아니야? 제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와 우려 안 하신 분들 없을 겁니다. 다 하게 됩니다. 그냥 쏘아대니까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탐사보도는 없습니다. 낚시성 기사만 그냥 주워먹기에 주력합니다. 가짜뉴스 해도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언론개혁 실패하면서 언론관련법 통과되지 못하면서 언론은 룰루랄라입니다. 가짜뉴스 보다 하면 어떻습니까? 항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거 해봐야 소송 걸어봐야 돈도 얼마 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일선 기자들 물론 정의감이 있고 보도를 해야겠다는 기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미 저널리즘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한국의 저널리즘은 이미 땅에 파묻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서 언론보다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 제도권 언론은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인수했죠. 언론재벌, 대재벌이 오너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 들어가기 전에 준비된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또 하나의 권력이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더욱이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됐어, 예.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그리고 보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견제의 권력으로 시민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 언론이 아니라 시민 언론이 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